사람들은 눈 낮춰라 알바해라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거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알바에 한번 뛰어주면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전선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전체가 희망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본인만의 문제로 너무 또 고민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도 겪는 상황입니다. 예. 딱 그게 와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알바 전선에 계신 분들 그러면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나이가 차면 또 그것도 못 버텨요. 젊은 알바들이 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그림이 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좋아가지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근데 나는 그런 돈을 쓸수 없는 게 뻔해진다는 거죠. 절대 그런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게. 그러면 그 꼴을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난 절대 누릴 희망이 없는 거를 계속해서 이 매체를 이렇게 이거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면 에고가 소외돼서 못 삽니다. 그것도. 그럼 인터넷이니 뭐니 페북 친구라도 있어야 사는데 친구 맺어놓으면 맨 괌에서 뭐 이렇게 찍어 뭐 타겟에서 찍어. 그럼 이게 더 스트레스 받죠. 서로 그 사람도 어쩌다 괌에 한번 가서 찍은 거지만 그런 것들만 올라오잖아요. 서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제 피해를 주는 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그나마 제일 행복했던 모습이라 찍어서 올린 건데 그 누군가는 그걸 모아서 보면요 열받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잘 사나 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 이게 저는 리얼해요. 그 비정규직에서 좀 버티잖아요.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고위층 자제 하나가 딱 들어와서 한명 뽑는다 할때 걔가 딱 치고 올라가요. 일도 뭐 못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제일 쓰면 안 된다고 해도 걔 쓰고 끝납니다. 그럼 2년 끝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데 찾아 나서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다들 손 놓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가겠죠. 더안 좋은 쪽으로. 저는 항상 주장이 그거죠. 에고한테 맡겨놓으면 점점 더안 좋아진다. 정신 차리고 덤비면 이 상황 분명히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일이 아니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 실망하는 것 자체가요, 말려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회가 짜놓은 판에 지금 부가가치 창조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마디 따뜻한 말 건네는 거 그런 게 훨씬 위대한 겁니다. 직장 가서 내내 지금 맷서핑하다 와가지고 월급 받았으니까 직장에 있던 거는 의미 있는 일이고 가족하고 지금 나누는 이런 대화는 의미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직장에서 늘 계속 자리만 지키고 놀다 온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 일은 돈 월급이 들어오니까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집에 와서 가족과 다정한 말 나누고 가족들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런 일은 부가가치가 창조가 안 되고 직장에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놀다가 그냥 시간마다 되게 야근도 그냥 가라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뿌듯하고 뭔가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타파해야 된다고 직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예고요. 예,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주눅 드실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를요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쉽게 오판하고 좌절해 버릴 수 있다는. 사회가 안 찾고 친구가 안 찾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가려고 막상 사회 문을 두들려 보면은 용기를 내서 내가 갈수 있는 자리가 뻔하고 거의 이건 신분제가 만들어져 있는 격인데요. 들어오려면 최하위 신분으로 들어와?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사람이 또, 사람 사는 맛이 그럽니까? 교육이라는 게 눈은 엄청 높여놨는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눈 낮추라고 하셔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은 눈 낮추고 들어갔어도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눈 낮추고 들어가면 거기가 끝이에요.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건요. 그럼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익학당도 이거 깨보고 싶어서 나왔고요. 양심 주장하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